네, 계속해서 업종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와 보험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증권주부터 좀 보겠는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주가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3분기 실적 뭐 지금 나오고 있고 기대감도 좀큰것 같습니다. 증권사들 뭐 실적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증권사들 실적은 3분기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금리가 좀 이제 하락을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이익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PF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풀리면서 신규 딜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이제 이익 체력이 좀 올라온 것을 또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 서스는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NH 투자증권이 실적 발표를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키움증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두 군데 다좀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권사들의 실적은 양호한 수준으로 나왔다. 올해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 수혜주로 좀 주목받았지만 증권주들은 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주하는 매력이 아무래도 좀 낮다 이런 평가 때문인데 그 증권사들 주주환원 확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올해 다들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부분이 밸류업이었고 이 밸류업이라는 이 정책 자체가 사실 금융주들의 주가 상승을 올해 사실 견인한 것은 팩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 증권주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낮은 이유는 사실 은행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익이 어느 정도 좀 이제 그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이 주어졌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기대 주주환원 수익률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던가 자본시장이 연동이 되고 이 시장 변동성을 온전하게 저희가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익의 그 예측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낮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를 해도 사실 이게 주가에 반영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올해 이그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했었던 회사가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두 군데가 증권사들 중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공시를 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반응이 비교적 그렇게 막 핫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키움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밸류업 공시를 완료를 했지만 시장에서 반응이 핫하지는 않았다. 연구원님께서는 증권 업종이 자금 중개자에서 자금 공급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던데 뭐 증권사들 수익 구조가 변해야 된다는 목소리 계속 있었고 실제 이게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들의 기본적인 역할은 이제 뭐 투자자와 그리고 이제 자금이 이제 필요한 그런 이제 기업들을 이제 연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그 자금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양쪽에서 수수료를 받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증권사들의 자본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증권사들이 직접 자본을 공급을 하는 비즈니스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늘려왔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증권사들의 자본이 국내 증권사들 합산 기준으로 한 37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은 80조 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그 자본을 직접 공급을 하는 비즈니스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뭐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해외 대체 투자들도 많이 했잖아요. 뭐 이제 해외 뭐 이제 그 부동산을 뭐 직접 이제 투자를 한다던가 혹은 뭐 해외에 있는 뭐 호텔이라던가 뭐 그런 이제 곳들을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수 있고요. 뭐 이제 잘 아시는 뭐 기업금융, 뭐 인수금융 이런 부분도 일부 이제 자기 자본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지금 그 증권사들의 사업 범위가 늘어나고 있고 이 늘어난 자본을 지속적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수록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기여하는 이익의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이 사실 앞서 제가 증권사들의 기초 이익 체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랑 같이 좀 이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뭐 시장하고 연동이 되는 그런 이제 이익 흐름이 아니라 그 이외에 자기 자본을 직접 활용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수익도 최근엔 많이 잡히고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증권사들이 작은 공급자로 바뀌고 있고 수익
구조가 어쨌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주도 어쨌든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할 테고요. 증권주 탑픽으로는 어떤 종목 꼽고 계십니까? 네, 증권 업종 탑픽으로는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이제 종합했었을 때 가장 이 자본 활용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증권사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금융지주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현재 자기자본 8조 원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증권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로 뭐 저축은행, 캐피탈, 뭐 자산운용 등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런 이제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증권사들보다 조금 이제 비교적 기초 이익 체력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준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PBR 기준으로는 여전히 0.4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피어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보았을 때에는 대략 이제 한 0.5배 정도 되는데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소 30% 이상의 업사이드는 현재 남아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관심주로는 삼성증권을 같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올해 가장 큰 화두는 밸류업 이었는데 네. 이 삼성증권도 추후에 밸류업 공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동일한 이제 삼성 금융 계열사에 속해 있는 뭐 삼성화재라던가 삼성생명도 중기 주주환원 정책을 제시를 했어요. 네. 한 3개년 정도에 50%까지 타겟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라기보다 이제 소통을 했죠, 시장하고. 그래서 이제 이 소통한 내용을 이제 그 기반으로 아마 공시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같은 금융 계열사다 보니까 삼성증권도 비슷한 결에서 네. 이렇게 좀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를 지금 감안하지 않더라도 기존 수준인 약 35% 수준의 주주환원이 올해 현금 배당으로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도 7%대의 배당 수익률을 지금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업종 안에서는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제가 앞서 잠깐 이제 그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 뭐 그 키움증권하고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주주환원 그 공시를 이미 중기 정책으로 공시를 했는데 네. 지금 NH투자증권은 연내에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권사들의 밸류업 공시도 계속 지켜봐야겠고요. 증권주 토픽으로 한국금융지주 어쨌든 연초부터 기업금융 IB 쪽 영업을 좀 강화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금 조달 수요가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자본 활용을 잘 하는 증권사가 유망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주식시장에 가장 민감한 종목은 유한타 증권이라고 연구원님 보셨던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일까요? 거래대금 1조 원이 이제 변동을 했었을 때 ROE 민감도가 가장 높은 종목으로 유한타 증권이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종합해 보면 그 증권사의 수익 구조에 따라서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증권주 이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지켜보실 만한 거는 크게 뭐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이제 금투세, 유예 내지는 이제 폐지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전개가 되느냐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식시장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유입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모니터링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대선. 이 굉장히 지금은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누가 되느냐보다도 저희 하우스에서는 미국 대선이 끝나면은 항상 그 주식 시장이 그 위로 올라가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보여왔었거든요. 네. 과거 한 이제 10개 정도의 이제 미국 대선 이제 그 과거의 통계를 네. 저희가 이제 분석했었을 때에 대선 직전 이제 9월, 10월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 증시가 좀 부진하고 대선이 끝나고 나서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 약 6, 7개월 정도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주식 시장이 거의 한 80% 정도의 확률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률은 대략 한 10에서 11% 정도 사이였었는데 이러한 흐름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은 증권주에게는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또한 증권주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주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금투세, 국내로서는 금투세 진행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사이클도 잘 챙겨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험주 좀 보겠는데요. 보험사들은 주가가 전반적으로 대형사는 좋고 중소형사는 좀 부진하고 이런 양극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올해 가장 큰 테마가 밸류업이었기 때문에 네. 이 주주 환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험사들에서도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관심이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형사들은 배당 가능 이익을 충분히 확보를 한 상황이고 중소형사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올랐었던 것도 거의 다 지금 토해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주주 환원을 앞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주환원 전개 상황에 따라서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라고 봐야겠고요. 올해 보험사들 실적 흐름 보니까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요. 연구원님께서는 내년 이익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셨던데 어떤 부분이 좀 실적의 부담이라고 보십니까? 사실 올해 보험사들의 네. 실적은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작년에 IFRS 17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계 제도가 네. 도입이 되고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 제도가 완전히 지금 정착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과 이 그 제도의 정교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일회성 이익이 좀 발생을 했어요. 네. IBNR 환입이 좀 대규모로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년에는 당연히 소멸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의료 파업이 올해 내내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것도 보험사들에게는 굉장히 실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보험금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지금 보험사들에게는 오히려 반사이익으로 일회성 이익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또 이제 지금 이 IFRS 17이라고 하는 회계 기준 상에서는 당장은 이게 예실차라고 하는 계정으로 일회성 이익으로 잡히지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일한 상황이 지속이 되더라도 CSM에 이제 들어가는 가정치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확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지금 보험사들에게는 쉽게 뭐 설명드리면은 올해 이제 플러스로 잡혔었던 요인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 있다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도 지속적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거는 보험사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 요소인데 아무래도 보험사들의 마진은 금리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마진이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마진이 축소를 하게 되는데 여전히 금리가 뭐 내려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년 보험사들의 마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회계 기준 변경과 금리 인하 사이클에 따라서 보험사들의 실적이 좀 내년에는 부진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밸류업 지수의 보험주도 포함이 됐는데 포함됐다고 해도 그 기업들의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게 지금 사실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들이랑은 다르게 네. 이 밸류업 그 공시를 한 곳이 아직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서두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 배당 가능 이익이 대형사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결국에 이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고 좀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배당 가능 이익에 지금 보험사들이 왜 없냐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 IFRS 17으로의 그 제도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네. 지금 그 해약 환급금 준비금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IFRS 17 전이랑 이후랑 보험사들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이익만큼을 사실 우리는 이게 뭐 이익이 잡히기는 하지만 회계적인 이익이지 네. 현금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당국에서는 이거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을 하지 말고 이익잉여금 안에 해약환급금 준비금이라고 하는 이 계정을 만들어서 적립을 해놔라 라고 지금 이제 요구를 한 상황이고, 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로 인해서 이익잉여금에서 제거를 하기 때문에 배당 가능 이익에서 결국에는 이게 좀 이제 그 보험사들에게는 추후에 배당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 요소로 작용을 했다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 개선을 또 계속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로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그리고 삼성생명, 이렇게 세 군데가 상장 보험사들 중에서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충분히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네. 네, 배당 가능 이익에 따라서 어쨌든 보험사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이고 배당 가능 이익이 충분한 곳을 잘 선별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보험주 이제 남은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다 소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지켜볼 요인들은 뭐 남아 있기는 합니다. 네. 뭐 보험 개혁 회의라던가 혹은 뭐 실손보험 이제 개혁이라던가, 지금 보험 업종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해요.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지금 그 거쳐가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부분들이 부각이 되었다면은 지금은 굉장히 많은 기대감들이 소멸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금 이제 기대할 만한 요인들 분명히 남아있기는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실손보험 뭐 개혁이라던가 뭐 비급여 관련된 여러 이제 제도 개선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업종 탑픽으로는 뭐 삼성화재 그리고 뭐 DB손해보험 이렇게 두 군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업종, 뭐 보험주 기대감 소멸 구간이긴 하지만 제도 개선 측면에서는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도 있다. 토픽으로는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